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각종 외상과 내상 치료에 특효를 보이는 수선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식물은 여러 해살이 식물로 꽃이 아름다워 국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관상용과 약용으로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름은 설중화나 수선이라 부르고 하늘에 있는 것을 천선, 물에 있는 것을 수선이라 합니다. 수선화는 그리스 신화에도 나올 정도이고 한 일화로 나르시스라는 목동은 매우 잘 생겼지만 수많은 요정들의 구애를 받아도 마음을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양떼를 몰고 호숫가에 다다라서 물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사랑에 빠졌는데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 자리에서 꽃이 피어났는데 그 꽃이 바로 나르시스였고 그때부터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꽃말이 나르시스라는 미소년의 전설을 통해 자기 애와 고결, 신비 등의 꽃말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미는 달면서 쓰고 매우며 서늘한 편으로 독이 들어있고 간과 심폐에 작용합니다. 수선화에 함유된 독성 물질은 리코린으로 밝혀졌으며 이는 알칼로이드 일종으로 구토를 나게 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식물이 위에 정체되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키고 몸을 움직이기 괴로운 상태에서 음식물을 빨리 토해내는 최토제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포닌과 벤즈알데하이드, 플라보노이드, 나르시신, 아이소람네틴, 카로티노이드, 시트로넬롤 등의 생소한 물질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중약대 사전에는 부기를 가라앉히며 열을 내리고 풍사를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특히 수선화는 퇴행성 관절염에 효과가 좋으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그 통증이 더욱 심화가 됩니다. 국내 60세 이상의 여성분들 절반 이상이 이 병으로 고생을 한다고 하며 증상으로는 무릎이 붓거나 시린 증상, 야간통으로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증상에는 구근을 법제해서 한 번에 1g 이하로 대추를 추가해 물에 달여 복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양리실험에서는 혈압 강화작용과 혈당 수치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고혈압과 당뇨병 치료에도 사용합니다. 꽃을 채취해서 달여 마시면 머리를 맑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해 생리통과 생리불순, 자궁질환에 매우 효과적인 약재가 됩니다. 그리고 몸 안에 병균이 들어가 염증을 일으켰을 때 농을 배출시켜주는 작용을 해주고 피부나 조직이 썩어 들어가거나 세균 따위가 들어있는 것을 없애고자 할 때 사용합니다. 무엇보다 수선화는 피부질환의 명약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으며 뱀독을 해독할 정도로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선화로 생즙을 갈아서 부스럼이나 악성 종기 가려움증 등을 다스렸을 정도이며 생활 속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순성 포진과 대상포진, 그리고 농피병, 화농성 피부염, 무좀, 알레르기 등의 피부질환을 곧잘 낫게 하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 대상포진은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며 파달 크기의 작은 물집과 고름이 생기는 특징을 보이게 되고 생체 내의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 이 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수선화는 이미 실험에서 항염증 효과가 밝혀져 있고 대장균과 화농성 질환을 유발하는 포도상구균과 피부염의 원인인 농농균의 효과가 있음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피부질환을 일으키는 검은 곰팡이에 대해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서 무좀과 습진, 아토피, 대상포진 등의 악성 피부질환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각종 피부질환에는 수선화에 말리지 않은 잎과 줄기를 잘게 직지어서 환부에 붙이면 서서히 균을 죽이고 치료가 됩니다. 또는 알뿌리를 적당한 크기로 자르거나 직지어서 살균 소독제에 담궈 두었다가 각종 피부질환에 그 액을 바르면 점점 소멸이 됩니다. 알코올이 없는 경우에는 잎과 구근을 잘게 직지어 유리용기에 소주를 부은 다음에 며칠 정도 숙성시킨 후 피부염에 바르면 됩니다. 수선화는 독성이 매우 강해서 피부가 약하거나 체질에 따라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밖에 인후염과 편도선이 붙는 증상과 악창의 내복 또는 외용하면 효과가 있고 치료에 물을 넣고 달여 환부를 세척하면 곧잘 낫게 됩니다. 수선화는 꽃과 비늘줄기의 구근을 주약재로 사용하며 봄과 가을 사이에 캐내어 뜨거운 물에 담갔다가 먼저 독성을 우려내고 다시 꺼내어 햇볕에 말린 다음에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또는 0.5에서 0.7g 정도를 가루내어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하며 기생충을 살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복 시에는 말린 약재 1g을 물에 달여서 복용하거나 0.5g 정도를 가루를 내서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수선화는 식물체 전체에 독이 들어있고 특히 알뿌리인 구근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 용량을 초과하면 구토와 메스꺼움이 따르면서 2-3시간 정도 증상이 지속되고 복통과 설사, 경련, 현기증, 기절, 신부전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맥이 약하거나 몸이 찬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고 혈압이 낮은 사람은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사망했다는 보고는 없지만 중추신경의 마비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 참고로 장복하면 간 손상의 위험이 따르게 되니 신중히 사용하셔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